333에서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요. 정말 이 무대까지 서기까지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앞에 젊은 친구들, 저도 저 때도 노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는 이 자리에 못 섰는가 모르겠어요. 저는 성문여중 관양, 저기 금명여상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안양에서 매일매일 활동하고 밥 먹고 잠자고. 예, 여러분 아까 제 이름 뭐라 그랬어요? 와, 예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여기 대우 아파트에 저희 우리 넷째 언니가 살고 있어요. 우리 언니가 홍보를 덜한 것 같아요. 제가 누구라고요?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박수. 나의
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네,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예총 회장님이 예, 우리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든든하고 좋습니다. 저를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아, 평촌동 제가 진짜 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우리 연애협회에서 함께하는 이 한여름밤의 낭만 콘서트 안양 이 동마다 다니면서 이런 콘서트를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드디어 평촌 우리 대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내지연이 집에서 집 앞에서 공연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저 이번 노래에서 우리 처음 아까 했던 것처럼 핸드폰 우리 불 밝히면서 신나게 올드팝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경태 의원님께서 내년에도 이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. 저는 은경태 의원님도 믿지만 우리 넷째 언니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넷째 언니 어제 일어나서 조금 저 응원 좀 한번 예, 함성 좀 한번 보내주세요. 예, 우리 넷째 언니하고 우리 일곱째 언니. 아예 여기 다 안양에 여기 대우 아파트 산다니까. 언니 함성 좀 한번 주면 내가 그 다음 날에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예. 자, 신나게 가보자! 자, 자 핸드폰!
질려서 내 가슴만 두근두근 시끄럽다고 내년에는 안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내년에는 더 준비해가지고 더 날씬하게 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가수 신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평촌동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주셨던 우리 신나님의 무대였습니다.
자,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은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. 오늘 이 한여름밤의 낭만 콘서트를 주관한 안양예총협회 천진